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 그 모임이 오늘부로 오직 예수 교회에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다음에 오실 임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 뵀지만은 오직 예수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버겁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서 결국은 오직 예수 교회의 후임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오늘부로 오직 예수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청빙받은 교회와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직 예수 교회 후임자 목사님을 선택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될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나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떠나는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과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예배로서는 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건강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성도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그래 마지막 남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말세 때 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약속의 때가 이르러서 성령의 권능이 모인 무리수에 임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반응이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리고 다 놀라면서 의혹하며 서로 가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드각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을 되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세리와 같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 전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환경, 조건, 배경 속에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어떤 자들 때문에 나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경과 배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들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지상교회를 꿈꾸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자신이 시부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목회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오직 예수 교회를 세울 때 이름을 붙일 때 처음 함께했던 멤버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을 뭐로 붙일까 고민고민하고 수많은 교회 이름을 칠판에 적어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뽑아낸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 교회입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존재의 목적을 그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초대교회, 그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는 거였습니다. 비록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저를 비롯하여 끝까지 남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좀 지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건강한 교회는 다름 아니라 새 술에 취한 자들이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저 교회는 참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안 봐도 뻔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한 교회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자들이 존재하는 줄 압니까?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가 됩니다.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무너뜨려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호주머니에 채워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자기만만 채우는 그런 아주 탐욕스러우고 욕심스러운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백신문도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모든 자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다름 아닙니다. 세술에 취한 이들이 행한 일은요. 2장 14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세술에 취한 미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입니다. 공포에 떨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바깥 출입을 별로 하지 않았던 무리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세술에 취하고 보니까 그들은 변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에 술 취하고 보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명동거리나 서울역 앞 광장 이런 데 가보면은 노방전도하는 목사님들, 노방전도하는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 조롱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저런 전도 방법을 사용하나,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욕먹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의 미친 자들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무슨 돈이 나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명예가 주어집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자기 돈 내놓고 자기 시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남이야 뭐라고든지 상관없이 기차 전철 안에서 길가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 역사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을 뽑아서 보면 단 한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택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는 말 그대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의 그러한 자식으로 왕족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정신을 가지고 히브리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이제는 내 정신을 가지고는
내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백성, 너의 백성, 그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이 이제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줘요. 그때 그 사명을 받아들인 모세는요, 제 정신으로 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도 둔하고 좀 말도 못합니다. 전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좀 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했다면 그때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시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정신 갖고는 안 돼도 네가 세수에만 취한다. 네가 세술에만 취한다면 네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신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교회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제정신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제정신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갖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봉사할 수 없어요. 나아가 외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정신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갖고 하면요, 자기의 교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찬양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사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깨에 힘을 주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폼 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세술에 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미친 소리죠.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미친 소리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지금 지명수배자입니다. 애굽에 가라고요. 애굽에 가는 순간에 저는 잡혀 죽습니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조건을 대받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세술에 사로잡힌 세술에 취한 모세가 애굽에 가서 호통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전부 다 깔깔대고 모세를 향해서 저 손가락질을 하며 저는 미친놈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야 저 살인자가 어떻게 겁도 없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왕 앞에 와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오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논리를 갖다 주고 상식을 갖다 주고 환경과 조건을 갖다 대면서 너 지금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안 돼. 너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봐. 이게 되는 얘기야? 안 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때 주님이 원하는 자는 주님 앞에 미친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고 적느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 나 믿니? 네가 보고 있는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희가 보는 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 안 되지만 그래도 너 나 믿니? 하나님 앞에 미쳐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말씀 때 원하신다. 홍해사 앞에 놓여 있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자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 모세가 기껏 해낸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짚고 있는 양치였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거 들고 홍해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미쳤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미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건 미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미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닷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미친 자를 찾습니다. 오직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서 기적을 숨겨있는 바닷길을 여시는 겁니다.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주님 앞에 미치세요. 기도를 해도 미친 듯이 찬양을 한국 하나님 앞에 드려도 미친 듯이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미쳐서 정말 환장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준비하며 그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예수 안에 미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만 미쳐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도 단 한 사람만 미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고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어내며
망한 것을 흥하게 만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덜 미쳐서인지 제정신을 갖고 세상을 보고 제정신을 갖고 가정을 보고 제정신을 보고 교회를 보면 자꾸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자꾸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미쳐버리면 안 되는 게 된다로 바뀌어요. 그 겁장이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옛날에는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그 꼭꼭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놔요. 예수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내용에 보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원인이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외쳐버립니다. 그건 진짜 죽을 목숨을 내던지는 메시지예요. 순교를 각오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죄 없는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죽기로 작정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 내 생명보다도 그분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니까. 그분이 더 소중하니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목숨을 내놓고 외친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선포되어져야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의 새소리에 취해 있으니 그 얼굴이 뭐예요? 항상 웃음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네도 싱글싱글, 저래도 싱글싱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다 그냥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다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말씀의 결론으로 말을 마치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미친 자 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3,000명 이상의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단 한 번의 외침을 통하여 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에는 3,000명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어린아이, 여자분들까지 합친다면 약간 10,0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 한 명이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던 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또 한 현상이 뭐냐면 모이는 데 힘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떡을 떼는 일이 벌어지고 교제하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하든지 간에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제자가 된 이 무리들과의 모습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저천국에서 죽겠지요.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와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는 마음껏 정말로 마음껏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간에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주의 기쁨이 되는 복음을 위하여 미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미친 듯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장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새 속에 취하다보니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불사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3천명 이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예수 제자들의 탄생이 되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종과 이 자리에 참아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끝끝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친 듯이 주를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기를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복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복사하며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끝끝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못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가 우리가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내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주어진 은사 따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되 아버지 하나님 제정신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